LA는 어느 날 고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분개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볼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분은 결혼도 하셨고 또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 본 의뢰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 전에 자신이 이제 하지 않았던 일, 사촌 동생을 수해,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15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태도를 보아하니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로 자신이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는 피의자가 된 것에 분개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제 추행과 달리 친족 간에 일어난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그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 추행은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친족 강제 추행은 그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직 실형만을 선고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단 15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문 조서 때부터 동석하여 어떤 행위를 당했다는 것인지 파악을 하였고요.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피의자의 기억 또한 최대한 떠올렸습니다. 피의자는 소위 대가족이어서 그 가족들의 진술도 함께 취합을 했습니다. 각색을 해서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여름이 매우 더웠기 때문에 가족들과 거실에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희 피의자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 당시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방도 따로 있었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가 위치한 안방에 모여서 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진술들을 합치다 보니 피해자의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총 2회, 3회에 걸쳐서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진술은 계속 일치했고요. 거기서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없는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내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친족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유죄 판단을 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지는데요. 일단 초기 진술과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네, 법생TV 오늘 여기까지고요. 성범죄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일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홈페이지로 문의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미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